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덧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한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2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7번에서부터 96번까지의 문제를 나눕니다. 함께 천천히 풀어가면서 문제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번부터 56번까지의 문제를 풀었고요. 시편이 나눠져 있는 1권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2권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편과 43편을 다루고 있는 5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하는 채우라. 성경 구절에 관한 가로를 채우는 내용인데요. 위의 본문과 아래의 본문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내용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냇물, 영혼, 주 이렇게 세 개로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58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적들의 비방 중에 가장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42편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먼저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답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편한 말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9번입니다. 43편 3에서 4절의 내용은 시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3절과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을까요? 바로 니은의 주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60번 문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내용 연결되어 있는데요. 읽으면서 함께 적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61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내용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5편 7절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조금 문맥이랑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46편을 다루고 있는 62번입니다. 46편에는 꼭 같은 구절이 3번 반복된다.
그 구절을 찾아 써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절과 7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많이들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은 무엇이 어떻게 된다 한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총 4개의 보기에서 땅이, 산이, 바닷물이, 바다가 넘침으로라는 본문의 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적어볼까요?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마지막으로 그것이 넘침으로 바다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번입니다. 시편 47편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총몇 번이 나옵니까? 그 내용 47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총몇 번이죠? 총 5번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5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만민의 왕으로 생각해 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 47편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 땅에.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민의 왕이라고 생각해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66번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시온산과 관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기억부터 뒤끝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본문이 48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바로 시온산이 그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디귿에 시온은 하나님의 성내 거룩한 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7번입니다. 67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실 문제고요.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표 아닌 곳에는 X표 하면 되십니다. 본문 아래쪽에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천천히 적어 보시고 또한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한번 정답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다 적어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수소나 순염소보다도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제사하면 수소나 염소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50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으로 적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이렇게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69번입니다. 이 시는 누가 무슨 일이 있은 후에 지은 시인가? 시편 총 51편의 내용인데요. 사무엘 하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편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는 내용.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바로 누가 지었죠?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 앞에 썼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했던 기억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무엘하 내용을 한번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깁니다. 하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내용은 51편 17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니은 봅시다. 니은은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연결해 보면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1번, 3번, 2번, 4번 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71번입니다. 이제 52편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을 채우라. 악인은 하나님으로 자기 무엇을 삼지 아니하고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것입니다. 제 아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바로 악으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에는 인자까지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의 종말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53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정답은 뼈를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에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73번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누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까? 그 내용 54편 3절 말씀 보시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이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묵상했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정답은 사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으로 시편 54편을 찾아보신다면 바로 머릿말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54편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분노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아니오의 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75번입니다.
시인이 괴로워하는 가장 큰 원인을 동그라미 표하여라. 첫 번째는 시인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고 해치려 하였으므로. 두 번째, 원수가 남이 아닌 동료요,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라는 두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을까요? 그 내용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가 있지만 원수는 남이 아닌 나의 바로 동료였고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시인은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76번입니다. 이 시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총몇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 56편 3절,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총몇 번입니까? 바로 여섯 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7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래의 본문과 연결하면 쉽게 연결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기억은 2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빈칸에는요. 지극히 지존하신이라는 내용을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높으신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다음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니은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용 디귿과 연결해 보면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78번입니다. 58편에서 악인에 대한 7가지의 저주를 써보아라라는 내용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살피면서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를 꺾는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두 번째 있죠. 다음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렇게 적어볼까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다음입니다.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살이 꺾임 같게 된다. 다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다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도 못함 같게 하소서 낙태아와 같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바람으로 흡쓸려 가게 하소서.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간다. 이런 내용들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있으니까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계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 놓으시고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9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보기 하나당 본문 하나씩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범과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환란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 내용 1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원수가 나에게 환란을 줍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입니다. 울부짖는 개는 입이 간사한 악인을 상징한다. 맞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되겠습니다. 시인은 그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를 원한다 마실까요? 그 내용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정답은 O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X 표시하면 되시는 것이고요. 리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가 시인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내용 맞을까요? 16절 보시면 뒤에 부분 나옵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라고 하면 정답은 바로 O가 되는 것입니다. 네, 80번 문제입니다. 60편 7에서 8절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속과 굴복시키실 족속을 나누어서 적어 봅니다. 그 내용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지만 7절과 8절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 보면 길르앗이 되겠죠? 다음 므낫세도 내 것이며 므낫세. 다음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에브라임. 마지막으로 유다는 나의 규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까지 기뻐하시는 네 개의 족속을 우리가 보았고요. 굴복시킬 족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에돔. 마지막으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까지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1번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자 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 61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장수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는 내용이 네,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답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보호. 이렇게 적어보면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82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이유는, 이유를 이 시에서는 기역과 리을에서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그 내용 62편 8절 내용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답은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기 때문이라 한다라는 내용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83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두다라는 것은 예전 성경 보면 치심치 말지어다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4번입니다. 다윗은 가뭄에 물을 갈망하듯이 사랑 또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3편 1절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다이다. 바로 이 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85번입니다. 영혼이 만족함은 우리의 몸이 무엇과 무엇을 먹음과 같다라는 본문인데요. 63편 5절 말씀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몸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8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보기에서 골라 넣어라. 보기가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아마 한 가지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1번 보시면 독한 말로써 무죄한 자를 무엇하는 자입니까? 위에 보기에 따르면 바로 중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번으로도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죄악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비밀이 올무 놓기를 의논하고 죄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위에 보기랑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87번입니다. 65편 9에서 13절에서 시인은 기억, 싸움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죄의 사함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곡식을 주신다, 물을 넉넉하게 되신다 등등등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의 감사 찬송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 66편인데요. 이 시는 민족의 감사와 개인의 감사 동그라미 적을까요? 민족의 감사와 개인의 감사로 되어 있고요. 그 감사함의 원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민족의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다와 강을 육지되게 하사 도보로 건너게 역사하셨다고 한다. 그 바다와 강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민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봅시다. 66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로 여기가 어딥니까? 위의 정답에 홍해겠죠? 홍해를 가르신 바로 하나님. 또 넘어갑시다. 여호수아의 3장 말씀 보시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연결이 되죠. 바로 무슨 강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인 요단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인이 감사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무엇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냥 20절 말씀 보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는 정말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정답은 바로 기도와 인자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문제량이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순수 잘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89번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함은 1번부터 3번의 빈칸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빈칸 채워볼까요? 바로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또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땅 위의 나라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라라고 적으셔도 되지만 예전 성경에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땅의 소산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소산이라는 단어를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0번입니다. 악인의 망함을 어떻게 비유하였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내용 68편 2절 말씀 보시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불려갔다. 연기가 불려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 악인들 또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뒤에 보시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망한다.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망해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9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본문을 가지고 문장으로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좀 깁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편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1번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2번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3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네, 4번.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5번.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바로, 수금된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7번이고요. 마지막으로 두개 남았네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8번.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9번. 메마른 땅이로다. 9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92번입니다. 원수들이 무고히 욕을 당케 함으로써 그 수치로 인하여 얻은 소외감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소외감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래 본문이 나와 있고요. 아래 본문 연결합니다. 69편 8절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이렇게 적겠죠?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 손님이 되었고요.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여기서 낯선 사람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외인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를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6번입니다. 시편 70번의 내용과 40번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70편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돕는 장면이 나오죠. 40편 말씀 보시면 13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정답 말씀드리면 바로 40편 13절에서 17절로 연결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다음 9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뜻의 절수를 찾으라. 기억 보시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답 먼저 적어볼까요? 바로 5절과 6절과 17절입니다. 5절 먼저 볼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5절과 6절과 17절에 나오고요. 늙을 때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은 바로 9절과 18절 보시면 되는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정답은 9절과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문제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아래의 것 중에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보아라. 기역은 풍부한 마병이었고요. 넘치는 재물. 공의로운 판단력이었는데요. 72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이라 하면 판단이라는 단어도 괜찮겠네요.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서 재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디귿의 공의로운 판단력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96번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까지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2편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복종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열방에 뻗쳐나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니은의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다 풀어보았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경례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제의 양 조금 많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워낙 10편을 잘 알고 계셔서 쉽게 풀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97번 문제부터 139번 문제까지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97번에서 139번까지의 문제를 풀어오시길 바라고요. 다푸시 문제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잘 보관하시고 잘 풀어보신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샬롬.